네, 세 번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되고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떨리셔? 편하게 앉으세요. 무릎팍 아파. 여자들은 무릎팍 나가면 평생 고생이야. 왜 떨리셔? 저 재진 게 없잖아. 네, 없는데요. 응. 주사 맞으러 온 기분이. 아, 저 언니 때문에 웃겨 죽겠는데 또 언니 때문에 또 저러네. 응? 짜고 치는 고수답인지 확인하러 오셨대잖아. 또 어디 가서 점수 안 나오셨대. 저 언니. 네, 여기서 나왔어요? 낮에 션션하게 나왔다고 좀 만족하시고 저렇게 저거 어디 가서 본인 점 못 본다고 그러시는데? 네. 근데 저 낮에 션션하게 나오니까 좋대. 아, 무슨 뜻이요? 원숭이야. 잔나비 띠? 네. 68년생? 아니, 아니요. 그, 아니, 저기. 아니, 잘못 나왔어, 미안해. 네. 저기, 마흔? 네네. 딱 마흔 살이네? 네. 80년생. 우리 이동 수 있어? 네. 이동하려고 지금 맘 먹었는데? 네. 그죠? 아, 나 소름 끼쳐, 갑자기. 어, 왜? 아니, 갑자기 너무... 이동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네. 얼굴 보면 나와. 아, 그래요? 응. 이건 기본적으로 내가 적어야 되는 거고, 생일은? 3월 28일이요. 음력. 3월 28일? 네. 성은? 김. 김? 네. 혼자만 보면 돼, 아니면? 아니요, 저희 신랑도 있고요. 어. 나중에 저희 엄마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신랑은 몇 살? 저기 81년생이에요. 81년생? 네. 그리고. 오, 39? 네네. 81. 네. 연하야? 네. 오, 능력 있는데? 네. 응? 닭띠? 네, 2월 6일생이에요. 아이, 닭띠하고 단나비띠하고는 안 맞는데. 그래요? 응, 추락추락 싸우는데. 그치? 네. 아유. 잘 맞는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안 맞아. 생일은? 2월 6일이요. 2월? 6일. 6일? 네. 어린애를 아들을 딛고 산다고 세야 돼? 무슨 소리예요? 응? 아들을 딛고 사는 아, 거라고. 아, 제가? 응. 네. 나이 어려서 저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응? 뭐 이런 사는 게 사회생활도 모두 그렇고 제가 맞아요. 뭐든지 언니가 다 코치를 해줘야 돼. 네. 어? 때로는 아주 신랑인데 신랑 같지 않은 아들이야. 모든 게 모든 흐름에 돌아가는 게 언니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다 코치를 해줘야 돼. 근데 그렇다고 듣질 않아. 고집이 있거든. 지 고집이 있거든. 성은? 반. 반? 반시야? 방? 니은. 방? 어, 니은. 근데 신랑이 고집이 있어서 올해 이 신랑이 3년 동안은 회사 생활을 하기가 이 신랑도 좀 들쑥날쑥 할 거예요. 아시죠? 삼재라는 거. 네, 삼재. 근데 엄마도 잔나비띠야. 올해까지 힘들어요. 엄마가 올해 이동수도 있고 네. 유동스럽고 대주도 그렇고 좀 마찰이 좀 많아. 삼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닭띠하고 닭내부터 좀 조금 삐그락삐그락 해요. 엄마 복으로 먹고 산다 그래. 엄마도 신랑 복은 없어. 엄마 복으로 먹고 살아. 신랑은 죽으라고 일만 하는 뿐인 거지 복은 없어. 네, 성실은 해요. 같이 가게 하는데 성실은 해. 근데 이는 말이 한 번씩 복을 깨. 가게? 네. 뭔 가게 하셔? 식당. 네. 고깃집을 이제 둘이 하는데 이제 지금 이동수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식당? 네. 이동하셔도 돼. 이동하셔도 돼. 아. 어차피 변동이 있어. 엄마는 어차피 먹는 고기장에서 하셔야 돼. 먹는 거. 많은 사람들의 집 먹는 거 베풀어야 돼. 돈을 받을 만적 베풀고 사셔야 돼. 먹는 걸로. 그래야지만 엄마 후손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엄마도 그만한 그래도 베풀고 살아야지 엄마가 또 괜찮아. 엄마도 이렇게 보시면 잔나비띠잖아. 나 같은 끼가 좀 있어. 그래서 장사 대감이 앞장섰기 때문에 그걸 저걸 하셔야 돼. 어쩌 오늘은 장사 대감에서 다 앞장서셨네. 응? 근데 여기서 장사가 좀 덜 되죠?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저희가 워낙에 처음에 안 됐어서 지금 그나마 잘 된 거는 거지 뭐 둘이 월급 치면 그렇게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렇죠. 처음에 비해서는 많이 낮은 거예요. 저 1년 넘게 고생을 했거든요 둘이. 왜 그러냐 엄마는 노력파거든. 노력파야. 언니
엄마가 아빠보다도 더 노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어떻게 하면 저 갈까? 어떻게 하면 저 갈까? 노력파거든, 네.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 지금 가게에서 이동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더 큰 데로?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는 지역을. 지역을 이동을 해서 뭐 크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잘 돼서 간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저희 고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고향이 어디신데? 강원도 순천. 강원도 순천? 순천. 여기 어디서 하시다가? 지금 여기 평택에서요. 평택에서 하시다가 네, 강원도 순천. 고향으로 다시 가고 싶어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이제. 신랑도 강원도 순천이에요? 네, 둘이 같아요. 근데 어째 여기까지 와서 평택까지 와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쩌다 보니까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당진에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바식당 하다가 여기 뭐 좋은 가게가 있다 이래서 이제 와서 지금 한 4년 5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사가 안 돼서 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고향도 그립고 이래서 외로워? 네. 외로워서 가는 것 같아. 싶고, 네. 본인이 그런다 전. 신랑도 그렇고 너무 외롭다고. 외로워서 어차피 이참저참 옮기려고 한다 그래. 옮기셔도 돼. 근데 거기 가서 이거는 있어. 거기 가서 외로워서 옮기긴 한데 제일 처음에 자리 잡기가 네. 또 힘드실 거야. 그거는 각오하고 가셔. 그쵸. 또 가서 새로운 데 가서 고향이지만 또 터를 잡아야 네, 되잖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신랑이 조금 지금 망설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다 잡아놨는데 거기서 아무리 뭐 안 사람이 있다고 해도 다시 잡아야 되니까. 그쵸. 근데 제가 너무 가고 싶어 하니까 좀 갈까 어쩌야 되나. 근데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 엄마가 좀 떠있어, 마음이. 마음이 떠있어서 이동하시려고 했는데 거기를 가면 다시 다리를 잡으려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 그거는 각오하고 가셔야 돼. 여유가 돈다라면 거기를 가서 먼저 자리를 잡아놓고 여기를 차차차차 정리를 하고서 옮겨가시든지. 그 방법도 있어요. 일단 거기는 이제 저희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새가 안 나가서 그쪽에? 네. 강원도? 네. 지금 여기는 새도 나가고 집새도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는 집도 다 있는 건물이라서 저희 아버님이 남겨주시고 간 거라서 돌아가시면서 그럼 뭐 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집새만 안 나가도 어린데 집새랑 가게세가 안 나가서 인테리어만 하고 들어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뭐 그러면 가셔도 되죠? 되지. 그렇게 하면 가셔도 되지. 집세 안 나가고 월세만 안 나가도 어리야. 네,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 다 나가는데 거기서는 안 나가니까. 그래도 올해 옮기셔도 내년에 성수운이 대운이 들어오니까 괜찮아. 옮기셔도 돼. 내년에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옮길 시전이 한 가을쯤에 옮기겠는데. 여름 지나서 슬슬 움직이겠어. 딱 그럴 것 같긴 해요. 지금 답은 나와 있어요. 슬슬 여름 지나서 이제 슬슬 움직이면 그쪽에 봄이나 돼 아니면 겨울 움직이 되게 있을 거였어. 그때 움직이셔도 돼. 그럼 아다리가 딱딱 맞지. 그래도 내년에 그래도 내년은 운이 좋아. 아빠도 그렇고 아빠는 이제 삼재기 때문에 그냥 근데 엄마 운이로 가셔야 돼. 엄마 운이로 엄마는 내년에 좋아요. 그러니까 옮기셔도 돼. 옮기셔도 돼. 근데 아빠 몸 조심하세요. 왜요? 건강이요? 아니 건강보다도 내 몸에 다칠 수가 있어요. 아빠가 차갖고 오래 차를 많이 타거든요. 예, 차갖고 몰라 차갖고 다칠 수가 있다 오래. 다칠 수가 있으니까 삼재기 때문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삼재를 좀 풀어주셔. 풀어주고 그리고 이동하시려라도 그걸 이제 풀어주고 이동을 하셔. 그러면 좀 괜찮으니까 아빠가 다치면 안 되잖아. 그죠? 아빠가 다칠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염려하셔. 네. 또 뭐 물어? 저희 엄마 42년생이고요. 42년생이요? 네. 말띠. 엄마 안 좋은데. 네. 10월 28일 생이거든요. 엄마 많이 아프지 않으셔? 뭐 맨날 그냥 아프다. 10월? 28일. 28일 때? 네. 엄마가 성이? 정. 저? 아이고 엄마 대단하시네. 고집 대단하신데 성질도. 엄마 같이 사셔? 아니요. 따로 사셔? 네. 서울에 계세요. 서울에? 네.
엄마 올해 안 좋아요. 지금 엄마 때문에 좀.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려고 그래. 엄마 고집이. 근데 엄마 올해 안 좋아. 뭐 건강이 안 좋은 거야 아니면 뭐 다 안 좋아요? 엄마가 산 대신이나 마찬가지야. 그게 뭐예요? 엄마가 저처럼 산 대신이라고. 아, 무당팔자인데. 맞아요. 대가 세단 뜻이에요. 네. 무당팔자인데 그걸 이기고 사시는 거야. 그거를. 이기고 사시면서 몸으로 친 거거든. 근데 자식같이 그걸 안 져가려고, 안 보이려고 이렇게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오신 거거든요. 그럼 왜 엄마가 안 해주시면 자손의 집도 내려가는데. 네. 그렇다고. 언니는. 네. 응? 언니가 안 받으려면, 언니가 안 받고 엄마 자손들한테 안 내려가게 하려면, 장사 대감으로 돌리세요. 그러면, 아, 이길 안 할 거지. 뭔 소리인지 아시죠? 그래야지만 엄마가 장사가 잘 돼. 그리고, 근데 엄마는 좀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엄마 머리 내 쪽으로. 한쪽으로, 머리 대쪽으로 좀 엄마가 자꾸 깜빡깜빡하고 우울증 자꾸 우울증 와. 네, 맨날 우울하다고 나서요. 맨날 막. 우울증 엄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치매 오시고 왔어. 치매 오시니까 그걸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많이 요즘에 또 장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고. 네, 무지하게 힘든데. 기운이 딸린다고 그래. 100% 기운이 딸리면, 몸으로 치고 기운이 딸리면 치매 오시거든. 엄마 혼자 계세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엄마가. 아, 엄마 그래도 아직까지는 엄마가 좀 버텨주셔야 되거든. 엄마가. 지금 벌써 78 되시는데. 이 좀 엄마가 잘 고비 넘었으면, 엄마 고비를 넘어 쓰시면 그래도 앞으로 5, 6년, 10년을 더 사실 테고. 오래 못 넘기시면 못 넘겨요. 엄마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장사 그만하라고 하는데 내가 잘 안 나가니까 또 가게가 쉬었으면 하는데. 그래도 언니야, 엄마가 그럼 그 정도로 장사하는 거 그래도 정신력을 안 놓으시니까 좋은 거야. 네, 본인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쉬시잖아? 놓으시잖아? 더 아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엄마 잘하시는 거야. 앞을 만정 가서 장사를 하잖아? 근데 정신력은 있잖아. 근데 만약에 엄마가 장사 안 하고 쉬잖아? 정신은 놉니다. 놓으면 진짜 심각해요. 엄마가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앞장으로 이렇게 쓴 거는 장사 때가 말짱 썼는데 뭘 그래요. 엄마가 그렇게 그걸로 때우시는 건데. 한 번 보다 보고 두세 번 자꾸 들여다보셔. 네. 들여다보고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 갑자기 엄마 쓰러져서 못 일어나면 못 일어납니다. 갑자기 엄마 쓰러질 거예요. 쓰러질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올해는 잘 넘기면 좀 괜찮다는 거죠. 엄마가 지금 쓰러질 일이 지금 6월달, 7월달이야. 그때 각별히 신경 쓰셔. 그때 다 한창 일하실 텐데 더울 때. 픽 어지러우면서 푹 주저앉는다는 소리 나와. 그럼 엄마 일어나기 힘들어요. 건강 각별히 신경 써주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좀 엄마 좀 이렇게 좀 풀렸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엄마가 좀 괜찮지. 만약에 저 간다라. 저희 언니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응? 언니가 음력이 77년생이거든요? 아니요. 77인데 음력이 잘 모르... 양력으로 해도 되나요? 77년이면 43? 네. 뱀띠? 네. 생일이 양력으로 10월 2일인데 음력을 모르겠네요. 10월? 2일이요. 2일을? 예, 그 양력. 언니요? 네. 신랑은? 신랑은 좀 많아서 제가 잘 몰라요. 나이가 많아? 왜 그러냐면 이 부부가 별로야. 어? 그러시지? 네. 너는 너, 나는 나 그래. 각자 생활이야.
언니가 뱀띠 천재인데. 네.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어. 금전에 많이 쪼달려. 아이고, 장난 아니야. 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 언니? 그래서 올해 딱 됐는데 힘들어 하더라. 응, 엄청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언니로 따지면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 이래. 금전 때문에 힘들어서. 그게 이제 오래 지나면 좀 이제 풀리나요? 뱀떼들은 올 지나도 안 풀려요. 3년을 고생하셔야 돼. 3년 아니면 4년. 죽으라 죽으라 해. 그래서 힘들어. 이 언니는 따로 상담을 하셔. 그러셔야 될 것 같아. 언니가 이렇게 저갈 게 없어. 연희가 따로 적을 하시던가. 따로 전화 주셔. 그러셔야 될 것 같아. 저희 엄마가 이제 광주 쪽에 다니신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뭐 물어보려나 그러시더라고요. 안 좋고. 안 좋아요. 엄마 광주 계셔? 아니요, 서울 계시는데. 서울 계신데 무슨 광주에다 왜 물어봐? 아니요, 다니시는 곳이 있어서. 광주까지? 네. 광주까지 다니셔? 아, 저기 말고 경기도 광주. 아, 경기도 광주. 네네네. 언니는 따로 상담을 하셔야 되겠어. 너무 힘들어. 이렇게 봐갖고 되지도 않아. 근데 엄마는 엄마 당신이 문제인데 또 그래요. 아니, 본인 여기 엄마? 응. 엄마가 힘들어요. 엄마도 좀 아파. 금전적으로도 힘들고. 아이고, 당신이 벌어서 자식 도와주기 바빠. 조금씩 뜯어주느냐 바빠. 그죠? 그럼 저는 뭐 따로 뭐 운세가 나쁘고 이런 건 없죠? 올해는 좀 안 좋아요. 근데 옮기시려면 옮기기 전에 이제 내가 봤을 때는 뭐 엄마도 이제 장사 대감이 앞서섰거든. 대감이 앞서서 대감은 좀 대우나 해주셔. 그럼 엄마 무사히 굳더니 옮겨가도 손님을 안 끊어지게. 어쨌건 그래도. 어떻게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아. 네. 그죠? 네. 대감은 좀 대우 좀 해주셔. 해주셔야지 언니가 살아. 그리고 이 대주. 대주였지 안 쳐. 삼재에다가 저기 봐, 조상에서 딱 치면 또 걱정돼. 삼재 때 이렇게 치는 거니까 그 대주 초상집 가지 못하게 하세요. 초상집을요? 성물살 들어오면 대주 주저앉게 돼. 지금은 괜찮은 거죠? 아니죠. 지금부터 시작이지.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요? 응. 작년에는 갔다 왔고 올해 한 번 갔다 온 거 같은데. 가게 상문이 들어와서 좀 가게 좀 덜 될 텐데. 성문 좀 푸셔. 본인이 푸셔. 가게 성문도 들었어. 작년에 시아버지 들어오셨거든요. 시아버지? 네. 11월에. 근데 여기 아저씨를 보면, 사장님을 보면 조상이 답답해. 조상이 좀 막혀있어. 근데 시원시원하게 그냥 조상 확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 풀어갖고 좀 확 뚫렸으면 좋겠어. 그러면 장사 기가 막히게 될 텐데. 그리고 조상하고 장사 대감하고 좀 대우를 해주셔야지 엄마 좀 살아. 그리고 대주가 첫째는 대주가 몸이 안 아파. 이렇게 되면 몸 다쳐. 그걸 좀 막아 나가셔. 네. 막아 나가셔서 따로 이렇게 좀 상담을 했으면 좋겠어. 막아 나가셔. 알았죠?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윤공님. 바깥에 보면 명함 갖고 가셔.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면 돼요. 네.